일요일 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역대 최다 기간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프로축구 광주 FC가 1년 만에 1부 리그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구단 운영비와 훈련장 등이 열악해서 앞으로 내년 시즌 또한 걱정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등 1년 만에 프로축구 1부 리그로 복귀한 광주 FC. 프로축구 2부 리그 역대 최다 기간 우승과 역대 최다 승점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광주 FC는 경남 FC와의 홈 폐막전을 끝으로 2부 리그 우승 기념 행사를 열며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아픔이 있었지만 올해 저희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또 힘을 받아서 이렇게 바로 승격이라는 큰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들도 선수들과 함께 1부 리그 승격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1군에서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 1군에서도 자신감 있게 보여주면 1군에서도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파이팅! 하지만 내년을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는 없습니다. 광주 FC가 1부 리그에서 경쟁하려면 선수단 보강이 필요한데 운영비는 지난해와 같은 규모 수준인 90억 원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축구단 운영에는 기업 등 후원금을 더해 연간 125억 원가량이 필요한데 광주 FC가 내년 시즌 1부에서도 경쟁력을 보이려면 시 지원금이나 후원금 유치를 확대해 운영 예산을 늘려야 합니다. 광주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성남 FC 의혹으로 기업 후원 유치 활동도 위축되고 있어 큰 폭의 증가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산 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좀 검토해서요. 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재정도 있어야 되지만은 많은 기업들의 후원. 선수들의 열악한 훈련장도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광주 월드컵 경기장의 보수 공사 때문에 보조 경기장을 전용 구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훈련을 위해 목포와 영광 등 타 지역 훈련장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1부 리그로 복귀한 광주 FC가 또다시 강등이 되지 않기 위해선 광주시와 지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